저는 빗소리를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요 고기 굽는 소리랑 비슷하거든요. 아, 역시 숯불입니다. 숯불. 숯불이 진리예요, 진리. 반갑습니다. 행복을 전하는 요리사 대리형 수수입니다. 자, 오늘은 야끼니쿠 소스를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이 야끼니쿠는 사실 우리나라가 원조입니다. 자, 우리나라 사람들은 남녀노소 불문하고 숯불에 구워 먹는 고기를 굉장히 선호를 하고 좋아합니다. 자, 이렇게 숯불에 구워 먹는 그런 문화가 일본으로 전파되면서 만들어진 게 야끼니쿠입니다. 야끼, 굽다, 니쿠, 고기. 불에 구운 고기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일본에서는 어떻게 고기를 구워 먹는지 오늘 그 특제 소스까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야끼니쿠 소스 바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식물을 하나 준비해 주세요. 몽고 진간장, 설탕, 갈아 만든 배 음료입니다. 미원, 후추, 물엿. 자, 여기에 마지막으로 양파 반 개 믹서해 주세요. 그냥 갈면 잘 안 갈리니까 양념을 조금 넣어주세요. 그리고 잘 섞어주세요. 물엿이랑 설탕이 잘 풀리도록 충분히 섞어주신 후에 냉장고 보관을 한 3시간 정도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냉장고에 들어가면요, 이 소스 자체가 약간 점도가 생겨요. 약간 걸쭉해져요. 그래서 고기에 붙어도 이게 물처럼 이렇게 흘러내리지 않고 착 붙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1인분, 2인분이 어떻게 손님상에 나가는지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오늘은 삼겹살을 준비를 했고요. 2인분 양 400g을 우선 볼에 담아주세요. 저기에 다진 마늘, 참기름, 그리고 소스. 여기에 다진 대파 이렇게 넣어 주시고요. 바로 즉석에서 이렇게 주문이 들어오는 바로 즉석에서 무쳐서 나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숯불에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뭐 대파나 이런 마늘 같은 거는 사실 빼실 분들, 왜냐면 타기 때문에 빼실 분들은 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참기름하고 아까 만들어둔 소스만 예, 들어가면 됩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바로 빠르게 버무려서 접시 세팅 해가지고 손님상에 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접시에 이제 담아주면 이제 세팅까지 이제 끝났죠.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그 소스 자체가 냉장고에 들어가 있으면 점성이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물이 안 생깁니다. 이 고기에 착 양념이 달라붙어 있죠, 지금. 자, 오늘은 돼지고기를 가지고 이 소스에 응용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요. 돼지고기에 갈매기살이나 뭐 가브리살, 항정살, 삼겹, 목살 다 잘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소고기를 주로 많이들 사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소고기 부위 어느 부위든 상관없어요. 특수 부위도 잘 맞고, 그리고 등심 부위 뭐 이런 부위도 잘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야끼니쿠잖아요. 한번 구워 볼게요. 자, 저는 영상 찍기 전에 먼저 이렇게 숯불을 펴놨는데요. 어우, 잘 피었습니다. 오늘도 또 우리 가족분들 때문에 또 포식하게 생겼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고기는 나왔고요.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비가 추적하게 내리고 있는데요. 저는 빗소리를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거 고기 굽는 소리랑 비슷하거든요. 아, 역시 숯불입니다. 숯불.
숯불이 진리예요, 진리.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야끼니쿠 소스 한번 같이 만들어 봤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레시피를 갖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